6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다시 만난 삼성 라이온즈가 허무하게 시즌을 끝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을 노렸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연달아 두 경기를 내주며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서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4경기를 마친 시점에서 리그 공동 1위를 기록했던 삼성 라이온즈. 6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기대했지만 1위 결정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마지막 3경기를 내리내주며 목표는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두산에서 FA 오재희를 영입하고 마운드에서는 뷰캐넌과 원태인, 백정현이 맹활약했던 정규 시즌.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첫 가을 야구로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듯했지만 막판에 희망을 날려버렸습니다. 1위 결정전을 놓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외국인 원투펀치가 빠진 두산에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태형 감독과의 수싸움에 밀린 것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함은 올 시즌 저희 삼성 라이온즈들 사랑해주신 모든 팬들께 끝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올 시즌의 성과와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 2022 시즌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는 비교적 안정적 전력으로 치렀지만 내년이 걱정입니다. 백정현과 박혜민, 강민호 등 내부 FA와 최채윤과 최진관 같은 군입대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